김해 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노선 개편을 앞두고 김해 시민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3일 직접 설명에 나서 시내버스 개편 이유와 신설 노선 운행 경로를 안내하고 앞으로 김해시 시내버스 개편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번 노선 개편으로 김해에서는 4개 노선이 폐선되고 대체 노선이 신설되며 부산 지역 회차지는 덕천역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야버스인 1004번과 123번, 127번은 계속 운행하고 삼계에서 명지신도시, 장유에서 명지신도시를 운행하는 가칭 123-1과 914번이 신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김해시와 부산시는 이번 개편에 따라 광역 환승요금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2025년 초 도입을 목표로 김해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